이제 그 스노트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이제 스노트는 이것도 역시 지금 제가 미리 공유해드린 그 파일을 이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에서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복사해둔 경로 가셔가지고 CentOS 7 언더바 스노트 5V의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일단 가져오기 작업을 실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상머신 네트워크 구성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호스트 PC 노트북이죠. 지금. 노트북이 윈도우라면 그 안에 가상머신의 네트워크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2.168.56번 대역은 지금 이런 식으로 노트북에 지금 이 버추얼 박스의 가상 네트워크라는 지금 그 다이렉트로 일종의 폐쇄망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폐쇄망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인터넷은 이제 여러분 그 인터넷 하시는 랜카드 그 무선웨이 되겠죠. 그 무선웨이랑 연결돼 가지고 인터넷이 되는 이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노트를 이제 실습을 할 건데 예, 스노트도 결국에는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동작하는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그래서 리눅스에 일단 익숙해져야 그다음에 그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그런 오픈소스도 좀 쉽게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의 그런 일단 그 상태 그대로는 쓸 수가 없고 뭔가 환경을 좀 설정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대부분 이 텍스트 파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에디트 프로그램 이용해서 수정을 해서 우리 환경에 맞게 또는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할때 이제 쓰는 텍스트 편집기, 빔이라고 하는 이제 텍스트 편집기가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텍스트 편집기고요, 이제. 그래서 얘를 좀쓸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이 리눅스나 뭐 유닉스에서 동작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내 목적에 맞게 쓸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혹시 빔 사용해보신 분 계신가요? 빔을 통째로 좀 사용해봤다 하시는 분들. 아, 예. 계시네요. 그래서 빔은 기본적으로 크게 이네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스노트를 지금 버추얼 박스로 가져오셨으면은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리눅스 시스템의 그 로그인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루트의 NO 숫자 1 IDS고요. 이걸 이용해서 로그인을 할 건데 이 가상머신에 바로 직접 로그인하지 않고요. 미리 그 공유드린 파일 보시면은 그 푸티 릴리즈라는 파일이 폴더가 있거든요. 푸티 릴리즈 그 폴더에서 저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푸티.exe 파일하고 지금 psp.ex 파일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푸티.exe 파일이 이제 실제 이 리눅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이제 이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이 psp라는 파일은 리눅스랑 윈도우, 이 노트북과 윈도우 사이에서 어떤 파일을 주고받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sp.exe 파일은 나중에 사용하시기 편하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윈도우 밑에 시스템 32이 경로 밑에다 복사를 해줄게요. 이러면은 어떤 그 이게 이 CMD 명령이기 때문에 CMD 어느 CMD 경로에서도 다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윈도우 밑에 시스템 32 경로에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복사를 해놨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윈도우 밑에 시스템 32 밑에다가 psp.exe 파일을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 작업이 끝나신 분들은 이제 이 putty.exe 파일 얘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현재 그 기본 설정이 다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 그 리눅스 서버에 IP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그 네트워크 환경이 지금 이 가상머신, 리눅스 가상머신이랑 노트북 윈도우는 192.168.56점대 IP 대역으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눅스 서버의 IP는 192.168.56.100번이고요, 이제. 그래서 100번 IP를, 이게 잘안 보이시,
이런 식으로 19.18.50.100번 IP 입력하시고 그대로 오픈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런 창을 하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그인에서 이제 루트를 입력하시고 패스워드는 NO 숫자 1 IDS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됐고요. 여기까지 연결해서 리눅스에서 뭐 외부로 핑을 쳤을 때 인터넷이 안 되는 분 계시면은 저처럼 NAT 설정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시스템을 좀 끄고 리눅스 종료할 때는 셧다운 마이너스 H 뭐 now 이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uTTY로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접속을 하실 때는 이 PuTTY에서 그 지금 이게 이 왼쪽 상단 보시면은 이게 뭐 이 뭐 네트워크 연결 조그만 아이콘 하나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new session 뭐 restart session 이런 메뉴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 리스타트 세션 클릭하시면은 다시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스노트 테스트 할 때는 인터넷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 시스템 이 리눅스 가상 머신 가지고 이제 엘라스틱 서치도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그때는 인터넷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좀 인터넷 설정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분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방화벽 용도의 UTM 장비로 지금 네트워크 보안을 하고 계신데 뭐 APT 침입 같은 그런 공격에 대해서 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APT만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알려지는 사례들이 대부분이 어떤 그 이메일 어떤 그 피싱 메일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링크를 클릭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드라이버에 다운로드 그냥 접속만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악성코드가 깔리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실제 뭐 서버 시스템이 해킹된 게 아니라 사용자 관리자의 PC가 해킹돼가지고 그 PC를 통해서 이제 서버가 이제 서버까지 뚫리는 이런 사들이 좀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일일이 PC, 사실 PC 단까지 일일이 모니터링 하자고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겠죠, 이제. 왜냐면 서버 단도 힘든데 PC 단까지 다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좀 돈 문제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제일 좋은,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기본적인 훈련이겠죠, 이제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의심되는 메일이나 의심되는 링크에 대한 그런 좀 접근을 좀 자제하려는 자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평소에 그런 뭐 훈련이나 뭐 어떤 캠페인 같은 거를 통해서 그나마 가장 좀 효과적으로 좀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PC 단까지 다 어떤 로그를 수집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러한 뭐 하드웨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드웨어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 하나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모니터링 시스템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뒤에서 설명드릴 엘라스틱 서치 같은 걸 이용하면은 실제 PC단에서 발생하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PC는 윈도우를 쓰실 거기 때문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윈도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로그들을 수집하면은 그런 PC의 이상징 같은 것도 이제 일단은 로그를 수집하면은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지속적으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이제 날 거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따가 한번 그 엘라스틱 서치 실습 과정에서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스노트 실습을 좀 해볼 건데요. 사실 설치가 안 되면은 아예 어떤 아무런 시도 자체를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설치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만 충분했으면은 사실 뭐 스노트 설치부터 같이 좀 진행을 뭐 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미 설치를 해놓은 그런 가상 이미지를 좀 드린 거고요. 설치 과정은 이 그 가상, 리눅스 가상 머신의 루트 경로에 보시면은 제가 설치 스크립트를 다 복사를 해놨고요. 설치 스크립트 내용은 제가 그 공유해드린 그 발표 자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설치 과정은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된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 만들어서 이 스노트랑 예, 그래도 스노트 운영에 필요한 뭐 바냐드2나 MySQL 이것들을 한꺼번에 설치해주는 그런 스크립트고요. 그런 뭐 설명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고요. 좀 길죠, 설치 과정이. 스노트가 약간 설치가 좀 힘든 편이에요, 잠깐. 이게 그 어떤 스노트를 지원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좀 친절하게 이렇게 좀 설치 지원을 해주는 편이 아니라서 필요한 정보들을 자기가 알아서 막 인터넷을 뭐 뒤져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스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치하다가 좀 기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리눅스 가상 머신 보시면은 루트 경로에 제가 이 스노트 언더바 인스토리얼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지금 복사를 해놨고요. 이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실제 다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 파일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이미지들은. 이렇게 설치된 스노트는 지금 현재 크게 세 개의 그 모듈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노트가 있고, 바냐드2가 있고, 그리고 MySQL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스노트는 말 그대로 이제 IDS죠, IDS. 그래서 트래픽을 검사해서 이 룰과 비교를 해가지고, 룰과 일치하는 트래픽이 있으면은, 로그를 기록하는, 경보를 기록하는 그런 이제 IDS 장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트래픽이 들어오면은 뭐 전처리기, 뭐 아웃클래식 패턴 매칭, 그 다음에 룰 패턴 매칭 이런 과정을 거쳐서 룰이 떨어지면 그 룰을 이제 이 바냐드2를 이용해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이러한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구조도 되게 복잡하죠, 이제. 스노트랑 MySQL 다이렉트로 연동되면 좀 간편할 텐데 중간에 또 막 무슨 바냐드 툭 끼고 막 좀 복잡해요. 스노트가 좀 쓰기 좀 까다로운 툴인데 약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경로랑 파일들의 구성은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위 루트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ETC 경로 밑에 스노트라는 경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스노트 관련된 설정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not.conf 파일, 그리고 banyard2.conf 파일, 또 sid-ms.map 파일. 이거는 이제 스노트 룰의 이름과 스노트 룰의 뭐 일련 번호를 서로 매칭시켜 놓은 이런 그 한마디로 뭐 맵, 뭐 지도, 스노트 룰 지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 룰 파일은 ETC 경로 밑에, 스노트 경로 밑에, rules라고 하는 경로가 있고요. 이 폴더 밑에 이제 local.rules라는 이제 룰 파일이 있습니다.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러한 그 룰 검사를 통해서 떨어지는 로그는 이제 바 밑에, 로그 밑에, 스노트라는 경로가 있고요. 이 경로 아래에 이제 alert.log 파일이 이제 스노트가 떨구는 로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banyard2.waldo라는 파일은 이 바냐드2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 알럿 로그를 읽어가지고 임시로 기록하는 그런 파일이에요. 그래서 바냐드2가 알럿 로그를 이 확장자가 와일드인 파일로 임시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다시 MySQL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는 뭐, 예, 이건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경로는 지금 그 최상위가 아니고 이제 최상위 밑에 있는 루트, 로그인한 사용자의 홈폴더죠, 이제. 여기 뭐 ls 명령어 입력해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똑같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스노트 언더바 install.sh라는 스노트 설치 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노트 관련된 아까 살펴보신 경로를 한번 이동을 해보면은, cd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etc 밑에 스노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는 이제
ETC 밑에 슬로트 밑에는 주요 설정 파일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파일들은 banyada2.conf 파일 그리고 이 sid-ms.map 파일 그리고 이 슬로트.conf 파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이 룰 폴더가 있습니다. 룰 폴더. 그래서 이 룰 폴더를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커뮤니티.룰 파일하고 로컬.룰 파일 두 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로컬.룰 파일만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로그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바 밑에 로그 밑에 스노트 아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알럿으로 시작하는 로그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스노트가 떨구는 로그 파일 그리고 banyada2.wild 파일은 banyada2가 알럿 로그에 있는 내용을 임시로 이제 그 읽어가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MySQL 이 데이터베이스는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서비스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서비스 MySQL 상태를 스테이터스를 보겠습니다. MySQL D죠 데몬.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MySQL 데이터베이스가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 MySQL 데이터베이스 확인은 뭐 이따가 좀 해볼 거고요. 일단 MySQL 데이터베이스가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노트가 로그만 남겨주면은 이제 DB에 저장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 한번 탐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현재 룰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vi 룰 경로 밑에 있는 local.룰 파일 열어보면은 지금 룰이 지금 alert icmp any에서 any로 가는. 그래서 이건 지금 그 트래픽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금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IP의 모든 포트에서 모든 IP의 모든 포트로 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출발지와 목적지가 한마디로 모든 트래픽을 다 검사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프로토콜은 ICMP로만 지금 제한을 해 놓은 거고요. 즉 모든 ICMP 트래픽을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MSG는 이제 이 탐지 로그의 제목을 지금 정해 주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래서 해당 트래픽과 일치하면은 이제 ICMP 뭐 마이너스 테스트 이런 이름의 로그가 떨어지겠죠,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세부 옵션이 있는데 지금 iType 8이라는 이 옵션은 ICMP 트래픽 중에서 이제 에코 리퀘스트 트래픽만 검사하겠다. 이제 이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SID는 이제 그 룰의 일련 번호의 이름이고요, 이제. 지금 100만 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뭐 REV는 뭐 리비전의 값이죠. 그러니까 이 룰이 몇 번 수정됐느냐. 수정할 때마다 저 리비전 넘버를 뭐 업데이트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뭐 룰 개발자 마음이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ICMP 리퀘스트 트래픽만을 검사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룰을 가지고 스노트를 실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현재 vi로 열어놨으니까 빠져나오려면 명령 모드에서 뭐 콜론 q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빠져나가실 수 있고요.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건드릴 거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실행하시면 되는데 뭐 간단하게 또 이 스노트 설정 파일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ETC 스노트 경로에서 snot.conf 파일을 열어보면은 vi로 열어보면은 뭐 이런 식의 설정 파일이 쭉 열리고요. 이제 아래로 쭉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예,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한 500번대 라인쯤으로 가보시면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색 모드는 슬래시 하신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문자열을 입력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local.rule. 사실 여기서 지금 이 점은 문자 그냥 순수 문자 점이 아니라 정규 표현식의 메타 문자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저는 보니까 지금 이게 547번 라인 보시면은 현재 지금 스노트가 사용하는 룰이 지금 커뮤니티.룰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똑같은 지금 커뮤니티.룰 파일로 설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이거를 그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지금 일단 커뮤니티를 지우고 로컬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커뮤니티
문자를 지울 때는 빔에서는 X 그 키를 누르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X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커서가 위치한 문자들을 하나씩 지울 수가 있습니다. X를 이용해가지고. 네. 그래서 커뮤니티를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로컬이라는 문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 모드는 이제 소문자 I를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읽기만 할 수 있는 읽기 모드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I를 입력하면은 인서트 모드로 바뀌고요. 아래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로컬 L-O-C-A-L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서트 모드에서 다시 이제 저장하고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명령 모드로 가야 되니까 인서트 모드에서 ESC 키를 누르고 읽기 모드로 돌아간 다음에 읽기 모드에서 다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빔이 다 명령어 기반이라서 처음에 접하신 분들은 되게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외울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편집, 뭐 검색, 명령 이 세 가지 모드에서 편집은 I, 인서트 I 그리고 검색은 슬래시, 명령은 콜론 그다음에 빠져나올 때는 ESC키 이것만 결국에는 이렇게 자주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콜론 W 하시면은 이 환경을 그대로 이제 저장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로컬 룰 파일, 아까 그 ICMP 트래픽 하나 검사하는 그 룰 파일로 스노트가 동작을 할 거고요,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저는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Q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스노트랑 뭐 바냐드랑 순서대로 실행을 해주면 되는데, 바냐드를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이 바냐드는 스노트의 로그를 DB로 MySQL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바냐드가 먼저 실행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바냐드 실행되는 그 명령어는 좀 복잡한데요. 그대로 일단 입력하시면 됩니다. 바냐드 바냐드 to minus c 하신 다음에 etc 밑에 barn 예. 아 etc 밑에 스노트 밑에 예, 바냐드 to.conf 파일. 이 설정이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C 옵션에 이제 설정 파일을 지정해 주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바냐드 2를 실행할 때 이 경로에 있는 이 설정 파일을 가지고 실행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D 옵션 주시고 이제 바냐드가 읽어올 로그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그는 바 밑에 로그 밑에 스노트 밑에 실행되니까요. 이 경로를 입력해 주시고 다시 한 칸 뗀 다음에 마이너스 F 옵션 주시고 D는 경로, 디렉토리 옵션이고요. 마이너스 F가 실제 최종적으로 읽어올 파일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alert 로그를 읽어와야겠죠. 그리고 또 한 칸 뗀 다음에 W, 마이너스 W 옵션 주시고 이번에는 바 밑에, 로그 밑에, 스노트 밑에 네, 바냐드 2.while도 이렇게 옵션을 주시면은 바냐드를 실행할 때 이 해당 경로에 바냐드 2.conf 파일을 이용해서 실행을 할 거고 읽어올 파일의 경로는 바 로그 스노트 밑에 있고 파일 이름은 alert.log 파일이고 그 로그 파일을 읽어서 이 바냐드 2.while도에다가 write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되게 좀 복잡하죠 이제. 그래서 제가 스노트 굉장히 좀 쓰기 불편한 툴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바냐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 만약 이거 복사를 하실 때는 이 푸티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대로 그 마우스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 상태가 복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뜨시면은 지금 바냐드 2가 정상적으로 지금 실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스노트 로그를 지금 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냐드 2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창을 하나 더 띄워가지고 이제 스노트도 마저 실행을 해볼게요. 창을 하나 이 푸티 창을 하나 더 띄워야겠죠. 그래서 디플리케이트 세션 클릭하시면은 창을 하나 더 띄우실 수가 있고요.
일단 지금 창을 하나 더 띄워가지고, 하나는 지금 바냐드2가 실행된 상태고요. 창을 하나 더 띄워서 여기서 이제 스노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스노트 하시고,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C 옵션 이용해가지고 ETC 밑에 스노트 밑에 있는 snot.conf 파일을 이용해서 실행하겠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I 옵션 이용해가지고 내가 그 모니터링 할 랜카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랜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저는 ifconfig 해보면은 지금 emp0s3하고 0s8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 이 중에서 0s3번이 지금 그 지금 내부 네트워크이고요. 8번은 지금 외부 네트워크이고요. 저는 지금 내부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래서 EMP0S3번을 해야겠죠. 순서는 상관없고요. 이 랜카드 옵션을 먼저 지정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EMP0S3번이었나요? 3번을 모니터링 할 거고요. 설정 파일은 etc 밑에 스노트 밑에 snot.conf 파일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아래 지금 아래는 지금 바냐드 지금 2 그 실행 명령이고요. 위에는 스노트 실행 명령입니다. 지금 바냐드 2는 이 명령으로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지금 이 명령을 이대로 입력하면 이제 스노트가 실행이 되겠죠. 이제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또 이 메시지가 떠 있으면은 이제 스노트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현재 지금 바냐드2랑 스노트 둘 다 지금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죠, 지금. 그럼 저기서 이제 ICMP 트래픽을 검사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으니까 실제 ICMP 트래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그 스노트 그 시스템 IP로 핑을 한번 때려보면 되겠죠. 192.168.56.100번으로 마이너스 T 옵션 주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핑을 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예, 지금 로그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스노트가 탐지한 다음에 그 로그를 바냐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스노트가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좀 잘 안 되는 분 계신가요? 네. 지금 그리고 보면은 지금 좀 핑을 좀 중지하고요. 지금 원래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그 이 스노트 알럿 대신에 아까 뭐 ICMP 테스트 이런 식으로 그 룰의 이름, 그 룰의 이름이 떠야 되는데 지금 스노트 알럿이라고 뜨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일단 좀 중지를 하고요. 지금 제가 그 이 S, 그 ETC 스노트 밑에 있는 SID MSG 메파일 스노트 룰의 그 지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맵 파일을 열어보면은, VI로 열어보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아까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는 이 룰, ICMP-test라는 룰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아마 여기에 안 들어가서 지금 그 바냐드가 읽어올 때 제대로 이름을 못 읽어온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에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까 룰 번호가 100만 번이었고요. 100만 번 맞죠? 네, ICMP 테스트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룰 번호랑 이름만 매치를 해주면 되거든요. 저장을 하고 빠져나오고요. 다시 한번 바냐드 실행하고 네, 다시 한번 스노트 실행하고요. 네, 다시 한번 핑을 때려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제대로 ICMP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금 불러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스노트가 어떻게 동작한다.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친 거고요. 좀 이렇게 실제로 꼭 이제 MySQL을 연동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연동을 안 하면은 이제 그때는 로그 파일로 이제 우리가 로그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하면은 좀더 우리가 로그 모니터링 할때좀더 편하게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실 때는 지금 그 공유해드린 그이 파일 보시면은 그 SQL 요구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SQL 요구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설치를 해주시면은 그게 그 툴을 이용해서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SQL 요구를 설치하시면은 이런 식의 지금 이 프로그램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윈도우에서 설치는 간단하니까요. 지금 설치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그래서 설치한 다음에 실행하시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바이, 컨티뉴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컨티뉴로 가신 다음에 이제 내가 접속하고 싶은 MySQL 데이터베이스 설치된 서버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56에 100번. 네, ID 패스워드는 똑같고요. 루트에 뭐 NO1 아이디 씁니다. 똑같고요. 포트는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 포트 3306번 포트 입력해 주시고 커넥트 하시면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스노트라는 데이터베이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어떤 로고가 들어있는지 뭐 확인하려면은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뭐 간단하게는 뭐 셀렉트 모든 것,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쿼리문 작성해서 실행을 하면은 뭐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뭐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좀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더그이 저장된 스노트를 이용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좀더 쉽게 이제 조회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언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SQL이고요. 스트럭처도 뭐 쿼리 랭귀지 뭐 이런 이름이 약자죠,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가공할 때 쓰는 그런 뭐 구조적인 지리 언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 쿼리문, SQL문의 기본 구조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select from here. 이세 가지만 알면 돼요. 여기가 데이터베이스 담당하신 분도 계시니까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뭐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어깨너머로 업무에 필요하니까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이거 세 개만 알면 사실은 거의 한반 이상은 아는 거더라고요. DB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필드 선택하고 그래서 어느 테이블에서 가져올 건가 선택하고 그다음에 뭐 별도의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이제 회어 구문을 이용해서 이제 붙여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DB 테이블이 있으면은 학번 뭐 필드가 있고 학번 필드랑 성명 이름 필드로 구성된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나는 홍길동만 보고 싶다 이러면은 select 이름 뭐 그리고 이제 from student 테이블에서 이름을 가져와라. 그때 학번이 11번인 것만 가져와라. 뭐 이런 식의 조건을 주면은 홍길동만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구조는 되게 뭐 기본적인 구조는 단순하다는 거 아시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쿼리문 자체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단순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DB 구조만 잘 알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느 테이블에, 어느 필드에 있다. 이것만 알면 사실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쿼리문 작성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스노트 DB 스키마를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노트는 일단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좀 복잡합니다, 이제. 굉장히 뭐 테이블들이 막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동시에 불러와야 원하는 좀 그런 정보를 보기가 좀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벤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로그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테이블의 주요 필드 보시면은 타임스탬프 발생 시간이 있고요. 시그니처는 이제 룰,
그래, 일련 번호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벤트라는 테이블에 실시간으로 로그가 쌓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근데 발생 시간하고 이런 뭐 시그니처 룰에 일련 번호만 들어가요. 실제 룰에 이름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룰의 그 이름을 알고 싶으면은 이 시그니처 테이블하고 동시에 뭐 이렇게 조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조인을 하는 그런 이제 좀 구조가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시그니처 테이블에서 시그 언더바 아이디랑 이벤트 테이블에 시그니처랑 같은 정보를 이제 저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룰 일련번호라고 하는. 그래서 이두 개의 필드 조건을 묶어가지고 이두 개의 테이블에서 이제 실제 발생 시간 그리고 어떤 룰이 발생했는지 이름까지 조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외 나머지 필드들도 보시면은 이제 뭐 이제 이벤트는 그러니까 뭐 발생 시간, 룰 번호, 데이터 테이블에는 실제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 패킷에 그러한 데이터 페이로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IP, HDR, 뭐 이게 헤더 값들이죠. IP 헤더 값, TCP 헤더 값, 또뭐 UDP 헤더 값,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각 테이블별로 해당되는 그런 정보들이 IP, HDR에는 IP 정보, TCP, HDR에는 TCP 포트 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리돼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보 가져오려면은 이런 테이블들을 조인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코림을 좀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도 이러한 테이블들을 서로 이제 그 어떤 뭐 데이터 정합성을 맞춘다고 하죠, 이제. 데이터,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져오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SID랑 CID라는 이러한 이 필드 값들을 이용해서 동기와 데이터 정합성을 이제 맞출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구조를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더 편하시겠죠, 이제. 그래서 뭐 데이터, 이벤트, IP, HDR, 뭐 TCP, HDR, UDP, HDR 이런 각각의 테이블들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SID, 공통된 SID하고 CID라는 공통된 필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필드를 이용해서 조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벤트랑 이 시그니처 테이블은 이룰 일련번호라고 하는 공통된 필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이 필드를 이용해서 조인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뒤에는 이거는 이제 스노트 룰 내용인데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스노트가 이 가장 대중적인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오픈소스 중에서 오픈소스 IDS 중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런 그룰 구조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특별히 뭐 내가 사전에 스노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더라도 그냥 읽어보면 대충 아까 룰, 실제 룰, 로컬 룰 파일을 보셨을 때도 알수 있지만은 읽어보면은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알럿, 경보를 날려라. 프로토콜, 어떤 프로토콜에서 애니 방향이 그려지니까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트래픽. 그리고 나머지 옵션에서는 뭐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읽기가 쉽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룰을 만들기도 좀더 쉬워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스노트 사용자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룰 헤더 쪽에서 뭐 프로토콜, IP 포트, 방향 관련된 그런 이제 조건들이고요. 룰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 스노트는 트래픽, 패킷을 검사하는데 이때 헤더와 이제 페이로드에 따라서 이제 검사 옵션이 달라지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헤더 값들, 헤더에 보면은 뭐 이제 맥 어드레스, 뭐 IP, TCP, UDP 뭐 이런 그 정보들, 헤더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정보들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페이로드는 말 그대로 이제 순수하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보통 여기서는 이제 문자열 검사를 많이 하겠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런 이제 검사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페이로드 검사 옵션이. 그래서 페이로드 검사 옵션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콘텐트, URI 콘텐트, PCRE. 보시면 검사 범위가 이런 차이가 있는데 URI 콘텐트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웹 해킹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웹만 좀더 집중적으로 좀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URI만 검사해주는. 어차피 그이웹 해킹이 보통은 이제 이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런 파라메터를 변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 URI 영역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전체 다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웹 해킹일 경우에는. 오히려 검사 범위를 좁힘으로써 성능 뭐 개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URI만 검사하는 옵션이 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URI 구조 뭐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P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 편식을 지원한다. 이런 좀 특징들이 있고요, 이제. 뭐 이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 이제 이런 옵션들을 쓸 때 추가적으로 이제 그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죠, 이제. 노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한다든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콘텐트, URI 콘텐트, PCR은 다 이 대소문자를 구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패턴 매칭을 할 때는 사실 대문자나 소문자, 이게 차이가 의미가 없거든요. 대문자나 소문자나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뒤에 옵션들은 이제 검사 어떤 위치, 그 시작하는 위치나 검사하는 범위들을 조정하는 옵션들인데, 뒷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스노트에 대해서는 간단히 좀 살펴보셨고요. DB에서는 지금 DB 조회하는 과정을 잠깐 좀 살펴보고, 지금 일단 그 이벤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쿼리 문이고요. 이거는 지금 셀렉트 모든 것, 프롬 이벤트는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이 그 테스트했던 ICMP 테스트만 한번 조회를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일단 우리가 그 이 가져오고 싶은 게 뭐 이제 이름 가져오고 싶고 뭐 발생 시간 이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발생 시간은 아까 이벤트 테이블에 있는 타임스탬프 필드고요. 타임스탬프 필드고 그리고 이름은 이벤트 테이블에는 없죠, 이제. 이름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그 시그니처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블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필드도 구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벤트 점 타임스탬프를 가져오고 그리고 시그니처 테이블에 있는 시그 언더바 네임. 그리고 이제 두 개 테이블에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조인 조건을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벤트 테이블에 있는 시그 언더바 아이디랑 시그니처인가요? 시그니처 테이블이랑 필드랑 시그니처 테이블에 있는 시그 언더바 아이디는 같다 라는 조건을 주고, 그리고 이름도 시그니처 점 이름 시그 언더바 네임은 ICMP 테스트다. 얘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ICMP 테스트를 발생 시간대별로 조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쿼리문을 작성하면 쿼리문이 너무 이제 길어지잖아요, 이제. 너무 이제 길어지고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그 이 테이블 이름에다가 별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DB 쓰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벤트에는 A, 시그니처에는 B라고 별명을 줘볼게요. 이게 원래 조인할 때는 이게 뭐 그, 뭐, 제대로 하려면 뭐 인너 조인, 아우터 조인 뭐 이렇게 좀 구분이 있는데, 제가 좀, 저는 살짝 좀 그, 뭐라고 그러죠? 야매로 배워가지고, 그런 이제 정통 조인 방식을 잘 안 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테이블에다 별명을 줬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 테이블은 A 테이블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timestamp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시그니처는 B라고 이름을 별명을 줬기 때문에 B.signam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이제 콜문이 간결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그 데이터 페이로드 값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필드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이제. 뭐 이제 그 테이블 데이터 그 페이로드는 데이터 테이블에 있으니까요. 얘도 이름을 C라고 별명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C. 이게 데이터 페이로드 데이터 언더바 페이로드 이런 식으로 그 주시고
실제 정확하게 ICMP 테스트 이그 룰에 의해 탐지된 페이로드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아까 그 이벤트 테이블과 데이터 테이블을 동기화할 때는 그 SID랑 CID라는 또 동일한 필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SID와 C.CID가 같다. 그리고 CID와 C.CID가 같다. 이런 조건을, 조인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 회화 조건은 이벤트랑 시그니처 테이블을 동기화해주는 조건이고요. 마지막 회화 조건은 이제 이벤트랑 데이터 테이블을 동기화해주는 그런 이제 회화 조건이고요. 그래서 스노트 사용하면은 복잡합니다. 아무튼 그 실행 어떤 설치도 복잡하고 실행도 복잡하고 DB 콜도 복잡하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예, 지금 데이터 페이로드까지 조회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 지금 아, 이게 제가 지금 그 조건을 좀 틀린 SID랑 SID가 같아야 되고 CID랑 CID가 예. 아, 이러니까 제대로 나오네요, 지금. 오늘 날짜도 지금, 예, 지금 조회가 가능하고요, 지금. 그 외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이 정도로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